어린이 건강 책임져 경기 신선한 과일로 후 딕거리 과일 열려서 농가들 바빠지는 쭉 잠시 I will be back. 과일 떨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온다. 경기도가 그동안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그룹홈 어린이들에게만 공급해왔던 어린이 건강과일을 가정보육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확대 지원 대상은 올해 9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도내 거주아동 19만 5천 명이며 지원 규모는 아동 1인당 4만 500원입니다. 지원 방식은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의 경우 건강과일 꾸러미가 가정까지 직접 배송되며 그 외 수원시 등 28개 시군은 경기 지역 화폐를 활용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현재 거주하는 해당 시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두 가지로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경기 지역 화폐로 건강과일을 구매한 분들의 반응 알아볼까요? 신선한 과일을 항상 대형마트나 시장에서만 구매해서 먹었는데 지역화폐를 통해서 편의점에서 아이가 원할 때 가깝게 있는 편의점을 통해서 구매해서 먹으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자나 젤리 같은 것만 사 먹었는데 맛있는 과일을 사 먹으니까 더 좋아요. 신청해놓고도 편의점에서 건강과일을 살 수 있을지 궁금했었는데요. 되네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안 주고 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이와 함께 가정까지의 직접 배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건강과일 꾸러미에는 사과, 배, 딸기 등 경기도산 과일과 국내산 과일 총 5가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또 특별히 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선된 과일이 드디어 가정으로 배달됐습니다. 뭐가 있어?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봐. 이제 좋아하는 딸기. 또 뭐 있어? 하나가 둘. 와 맛있겠다. 우리 좀 뭐 먹을 거야? 우리 좀 마셔. 엄마 뭐 줄 거야? 맛있다. 최고의 딸기. 최고의 딸기? 와 최고야 지금. 최고. 과일이 전부 신선해서 좋았고요. 집 앞까지 배송해 주시니까 그것도 편리하고 이제 가정 보육하는 아기들까지 신경 써주셔서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올해 숙원 사업이었던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하게 되어 담당자로서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일하게 신선한 제철 과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 경기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2월 15일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로 밝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의 가치를 위해 정성으로 실천하는 경기도. 앞으로도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과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진심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